저도 제가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? 옷, 신발, 옷. 근데 심지어 이미 거기에 거의 옷장 하나 수준의 옷이 가 있어요. 근데도 옷이 아직 이렇게나 매콤하게 많이 남았다는 점. 아주 제 자신이 대단하네요. 하여튼, 그래도 오늘 이제 내일 옮기면 끝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져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왼손 집들이 영상이 이것과 함께 갈 줄은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저잘 해볼게요. 내일 저의 건투를 빌어주세요. 그럼 우린 이제 새 집에서 만납시다. 안녕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고요? 저는 이사를 다 끝냈고, 오늘은 근수 오빠가 이사를 하는 날이라 지금 오빠를 도와주러 오빠의 예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새 집에서 오늘 이틀 잤는데 이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동네가 너무 좋아서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안 나고요.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성당이 있어서 매 시간마다 종을 쳐줘요. 근데 그거 아침에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꽤나 솔솔한 하루의 행복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오빠를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. 휴. 오늘 날씨가 좋네요. 까마귀 진짜 크다. 그러면 좀 이따 또 찍을게요. 안녕. 권근수 씨, 오늘 이사를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나는 왜 영국인이 아닐까? 한국인인 내가 싫고. 그게 답니까? 정말 매콤하네요. 새로 이사 갈지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그집 아들이랑 싸우면 내가 져. 그집 아들을 내가 꼬셔볼게. 내가 진짜 나 댄스비트밖에 못해. 아, 진짜. 오늘 가면 그 아들 있나요? 몰라, 있나? 오늘 그 아들 있으면 제가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되게 운동 잘하는 미국 고등학생처럼 생겼어. 그래? 잘생겼어? 주지훈 닮았어? 아, 조금 곤란한데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사를 잘 해보도록 하죠. 화이팅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셀비나입니다. 제가 전에 영상을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끝내줘가지고, 그게 제 탓이 아니에요. 유튜브 탓이에요. 하여튼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같이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, 그것만 띡 하고 올리기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들이 아닌 집들이를 해볼 생각입니다. 랜선 팡들이. 일단 제 방은 저희 집 5층,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1층, 2층, 우리 집 3층, 이 플랫에 3층이 있는데, 제 방은 또그 위층이라 복층이에요. 그래서 층으로 따지면 한 4.5층 정도 될것 같네요. 4.5층이고 제 방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두두둔. 먼저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일단 제 여기 방고리에는 제 동생이 그 일본 유니버셜에서 사다 준 인형을 걸어놨고요. 이렇게 방에서 딱 들어오면 이런 뷰예요. 여기에는 요즘 꽃이 예뻐서
이런 해바라기 꽃을 꽃병에 넣어놨고, 제가 물론 에디 슬리먼의 셀린도 좋아하지만 PB의 셀린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 사진을 제가 잡지에서 저랑 친한 언니가 이 잡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언니한테 뜯어오고 뒤에는 이제 그 PB의 셀린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 저렇게 악상띠기가 있는 셀린의 봉투를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두 러기지는 제가 빌려온 거라 제 친구들한테 곧 반환 예정이에요. 옷장을 그냥 대충 좀 보여드리면, 일단 이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, 여기에 이렇게 좀 두꺼운 외투들, 여기에는 가방들. 가방들이, 제가 가방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이세요?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쏙쏙 넣어놨어요. 자리가 좀 부족해서. 이렇게 있고, 여긴 뭐 양말이랑 스타킹 뭐 이런 거 있고, 속옷이랑. 여기에는 좀 정리가 이상하지만 이렇게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. 뭐 니트 안에 입는 거, 집에서 입는 거, 치마 원피스류 뭐 이런 거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는 뭐 부츠, 구두. 제가 여기 올 때 구두를 좀 많이 버렸어요. 너무 슬프네요. 이렇게 구두 같은 게 있고, 여기 옆에는 컨버스랑 반스류를 다 여기다 때려 박아놨습니다. 몇 개 있는지 한번 같이 세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덟 개 정도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뭐 부츠, 뭐 사이하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행거가 또 있고,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 개씩 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막 두 개씩, 셔츠는 막 세네 개씩 이렇게 막 다 걸어져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데님 자켓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물 빠진 데님, 그냥 데님, 이렇게 포인트 있는 이런 데님,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데님, 그리고 얘도 데님인데, 얘는 파리 빈티지 마켓에서 얼마 주고 샀기에요? 3유로 주고 샀어요. 3유로. 너무 귀엽죠? 얘는 베를린 빈티지에서 샀고, 이 안에 있는 건 런던 빈티지에서 샀었어요. 그리고 얘는 제 모자들 뭐 잔뜩 있는 거. 여기가 약간 인스타 감성이 조금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잡지들이 쫙 있고, 이렇게 뭐 신발들 쫙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전에 있던 기숙사에서부터 제가 들고 왔어요. 여기가 약간 예쁘면서도 좀 지저분한 그런 공간인데,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, 이거는 제 지키예요. 뭐가 되게 많죠? 여기 보면 제 동생이 준 도비도 있고, 사자도 있고, 보그 100주년 때 샀던 것도 있고, 이건 파리 피카소에서 샀던 거, 이게 바로 키입니다. 이렇게 해야 저는 안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오면 바로 키를 여기다 꽂아놔요. 절대 안 잃어버릴게. 그리고 얘는 아이디 몇 주년 한정판으로 나왔던 이런 엽서들, 아이디 그 커버 페이지로 된 엽서들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데, 일단 이거 패키징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. 패키징 때문에 산 건 한 20% 되고,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. 요건데 약간 저희 아빠 향수향? 약간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이 책장은 이케아에서 제가 샀어요. 이케아에서 제가 사서 제가 직접 다 조립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보면 안에 그냥 뭐 화장품, 서류들, 약간의 미술용품, 여긴 카메라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에 제 포스터를 좀 공개하고 싶은데, 제가 이 전시를 되게 감명 깊게 봤었고, 이 포스터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부터 데려왔고요. 이거는 노벤버 매거진에서 뜯어온 거고, 저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저건 까르띠에예요. 까르띠에 이렇게 표범이 보고 있는 건데, 제가 이런 표범을 되게 좋아합니다.
이제 침대 부분을 넘어가면 제가 침대를 요즘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. 약간 요즘 좀 그래도 새로 이사 온 마음으로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가려고 하고 이 러그 너무 귀엽죠? 누가 봐도 박성원의 거. 이것도 아이키아에서 샀던 건데 여기에는 그냥 뭐 이런 거? 이게 이렇게 턱 이렇게 하는 건데 잠자기 전에 그냥 가끔 보이면 하고 자요. 엄마가 줘서 하고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 향수들을 거의 다 놨어요.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 뭐 톰포드, 에이소, 바이레도, 뭐 이건 선물 받은 거 뭐 조말론, 딥티크 이렇게 있고 이 칩이 진짜 맛있어요. 티르스, 네이키드 그리고 뭐 가끔 있는 시집 이런 커피 에어팟 뭐 대충 이런 게 있네요. 여기 밑에도 여기 밑에는 좀 두꺼운 책들 저렇게 놔뒀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제 화장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따르르르따 여기가 제 화장실입니다. 제가 절대 안 씻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약간 쌩얼이라? 진짜예요. 자, 뭐 하여튼 여긴 제 세면대. 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 희주가 준 헤어밴드 한 2, 3년 전에 왔는데 한국에서 데려왔어요. 이거랑 뭐 뭘 보여줘야 되지? 뭐 이런 꽃도 여기 좀 놔뒀고 제가 렌즈를 끼니까 렌즈 여기는 뭐 빨래더미들. 제 방이 여기서 저기 보이시나? 저기 헤롯 백화점이에요. 헤롯 백화점이 보이고 뭐 어떻게 보여드릴 게 없는데 뭐 요런 여긴 뭐 청소용품 뭐 화장품 렌즈 뭐 이런 거 냅뒀고 여기는 이제 씻는 거 놔두고 아 제가 이걸 오늘 사왔는데요. 타단 누가 봐도 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걸 오늘 사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아 여기가 자꾸 걸리네. 이건 이케아에서 사온 건데 되게 색도 많고 이게 파란색? 이게 검정색? 이렇게 노란색, 핑크색 아직 남았거든요. 색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제 화장실의 전부입니다.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제가 방을 더 꾸미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조만간 스페인을 갈 예정이라서 그 비행기 값을 내느라 제가 탕진을 해서 돈을 아껴야 돼서 방에 처박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브이로그로 보여드릴 내용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찍어놨습니다. 씻은 날. 하여튼 제 방 투어 다들 좋아졌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제품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 왜 이럴까?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그리고 아울러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관심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.